자, 개념 체크 23번부터요. 역함수의 정의 이 중에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F2의 값을 구할 때는 F2에다가 화살표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F2는 뭐야? 개념 체크 23번 1번 하는 거야. 123페이지. F2는 뭐라고 해? 우리가 결과. F2는 C라고 해. 지금 여기서 지금 XY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뭐 A, B, C, D. 그럼 2를 넣었으면 C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FC는 어떻게 돼? F의 역함수는. 그럼 이렇게 가는 걸 F의 역함수라고 생각해 보면요. C를 넣으면 뭘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합성함수를 할 건데요. 이제 합성함수가 나오죠. 합성함수가 나오면, 아, 판이 좀 모자라네. 밑에다 그릴게요, 다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성함수 하면, 이게 어떻게 되니? 1, 2, 3, 4, A, B, C, D.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단계별로 구해야겠다. 일단, 얘는 이렇게 할게. F의 역함수. 한 다음에 FE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어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는 원래 F 역함수 동그라미 F인데 F 동그라미 F인데 얘를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래서 FE를 넣으면 얘가 뭐라고? C다. 그러면 얘는 다시 F 역함수 C라고 쓸수 있어요. F 역함수 C는 뭐예요? E다. 그래서 얘는 결국 E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X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신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무슨 함수? X를 넣었는데 X가 나왔어. 이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된다. 다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함수를 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란 말이 이거야. X를 넣었는데 X가 나왔단 말이 항등함수인 거야. 이게 Y는 X와 똑같잖아. 써두세요. 자, 그렇다.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가 되는 건요, 이렇게 써도 돼요. F 합성함수 F' 또는 F' 합성함수 F, X.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앞뒤, 합성, 뭐 역함수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함수를 하면, 합성을 하면 Y는 X,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걸 풀려고 한 거고요. 필수예제 24번을 보겠어요. 필수예제 24번. 필수예제 24번. 함수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요. F의 뭐라는 거예요?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잘 봐. 보통 역함수 문제 풀때 어떻게 푸냐면요. 좀 어렵게 풀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푼다. 어렵게 풀면. 선생님이 어렵게 푸는 방법을 한번 하고, 보통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역함수를 한번 구한다. 그럼 얘는 실제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쓰여지는 거 알고 있죠? FX는 Y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Y는 AX 플러스 B에서 역함수가 되려면 일단 XY를 바꾼다. 이식 안에서의 XY를 서로 바꿔요. XY를 서로 바꾸면 X는 AY 플러스 B의 형태로 쓰여지죠.
이해돼? XR을 바꿨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시 Y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Y를 중심 정리하면 AY는 X-B, 그 다음에 A로 나눠서 결국 Y는 A분의 1, X-A분의 B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하죠. 이해됐어요? 얘가 역함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서 0이 나온다. a분의 2 플러스 a,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는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복잡해. 그러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처음에. 실제로는 이렇게 구해요. 0과 2가 있으면요. 역함수는 뜻이 뭐야? 역함수는, 아침에 졸리니? 선생님, 50분 전에 일어났어요. 시큼하고 막 나온 거야. 얘는, 얘 어떻게 돼? 원래 함수라는 것은요, x를 넣었을 때, 넣어서 y를 구함. 뭐 이게 함수를 우리가 보통 풀때 쓰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돼? y를 넣으면, 그냥 편의상 생각하는 거야, 편의상. x가 나옴. 같은 말이죠? 잘 봐. x를 넣어서 y를 구하는 fx의 식을 거꾸로 하면 y를 넣으면 x가 나와. 뒤집혀서 나오니까. 다시. x를 넣어서 y가 나온 것의 역함수는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고. 반대야. 그러면 이 2를 어디다 넣어야겠어? 요 식에. 좌변에 넣어야겠어? 우변에 넣어야겠어? 넌 일부러 반대로 대답하려는 것 같아. 잘 봐.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넣는 자리잖아. 여기가 넣는 자리야. 동전 넣는 자리야. 그러면 어디 쪽으로 나와? 왼쪽에다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2는 a 곱하기 0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x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 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y를 집어넣었다며? 그럼 y 자리에다 이 값을 넣어. 원래 함수에는 거꾸로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b가 뭐니? 가 2이네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잘안 보이죠? 문제에서 보세요. f랑 합성함수를 쓴 거야. 합성함수 쓰면요. f0은 값이 뭐죠? f0은. 2. b를 넣었으니까 이제 2라고 하는 거야. 그럼 f2는 뭐야? 이제 F2는 한번 넣어봐야지. F2는요, EA 플러스 2라고 쓸수 있죠. 이해됐어요? B가 이래매. B가이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F0을 넣으면 이제 F2는 2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뭐지? 이게 F0은 2였잖아요. 사실 뭐 이걸 몰라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구나. B가인지 몰라도. 다시 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었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2라고 쓰고요. 문제에서 얘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넘겨서 a는 2분의 1이다.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산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 근데 이걸 지우지 않는 이유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한번 지울게요. 정리하고 지워야 돼. 역함수는